저는 며칠 전에 트레더조에 장보고 왔는데요. 매일 가다시피 해도 또 살 게 자꾸 생겨요. 이번 영상은요, 제가 요즘 맛있어서 즐기고 있는 애정템과 몇 가지 처음 접해본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냉동식품 코너에 새로운 한국식품이 보이네요. 김치 토프 수비예요. 한국식품인 만큼 맛이 궁금해서 안 먹어볼 수가 없네요. 트레더조에는 기존의 한국식품으로 LA 갈비, 파전, 볶음밥, 불고기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전부 인기가 많아요. 반대편 냉장 코너를 보니 김치가 등장했어요. 요건 한국산이에요. 이렇게 꾸준히 새로운 한국식품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계속 쭉 나와주었으면 좋겠어요. 저기 계산대에 핫 초콜릿도 보이네요. 요건 시즌 제품인데요. 영상 끝부분에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추천템은요, 샤와르마 치킨 사이즈예요. 요건 냉장식품이에요. 샤와르마는 양념한 쇠고기, 닭고기, 양고기 등을 불에 구워 야채와 함께 빵에 싸먹는 아랍과 레반트 지역의 음식인데요. 샤와르마 양념에 재운 스킨이 제거된 뼈 없는 달걀 넓적다리 살이에요. 이렇게 비닐팩을 열면 샤와르마 향신료를 맡으실 텐데요. 커리 향과도 매우 흡사해요. 요리 방법은 오븐이나 그릴에서 구우면 돼요. 팬에 굽기 전에 두꺼운 살에는 속까지 잘 익도록 칼집을 넣어줘요. 중간 불에서 7분간 노릇노릇하게 구워요. 굽는 동안 주방 전체가 맛있는 중동 향신료로 가득 찰 거예요. 이때 닭고기와 잘 어울리는 슬라이스한 양파와 마늘도 같이 구워요. 달기 다 익으면 좀 식혔다가 먹기 좋게 썰어줘요. 썰은 후에 바로 먹어도 되지만 저는 채소들과 잘 어우러지도록 팬에 다 같이 넣고 한 번 더 볶았어요. 샤와르마 치킨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음식으로는 투조에서 판매하고 있는 말라바리 파라타라는 이스트를 사용하지 않은 정통 인디언 빵이 있어요. 요것도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얇고 동그란 빵이 다섯 개가 들어있어요. 샤와르마 치킨과 인디언 브레드로 한상 차림이 완성되었어요. 간이 아주 적당해서 그냥 치킨만 먹어도 맛있고요. 인디언 브레드에 점여둔 치킨 올리고 양파 듬뿍 넣은 살사에 사워크림도 있으면 같이 발라주세요. 이렇게 해서 접어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밥하고도 잘 어울려요. 밥과 드실 때는 스리라차 소스 살짝 넣어 드셔보세요. 샤와르마 치킨으로 늘 먹는 간장, 고추장 맛 말고 색다른 맛을 즐겨보세요. 트레더조 하면 냉동식품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물론 안 먹고 살면 더 좋겠지만 냉동실에 쟁여놓으면 마음이 든든한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세 번째 제품은요, 패밀리 스타일의 밋 라자냐예요. 이런 음식 솔직히 안 먹어보면 쉽게 사기 망설여지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라자냐 해먹는 것도 좀 번거롭고요. 가끔은 내 입에 밥 떠넣는 것도 귀찮다고 생각될 때 요거 데려오세요. 쇠고기와 돼지고기가 들어있고요. 리코타, 모짜렐라, 로마노, 파마산 치즈가 들어있어요. 양은 한 개 사면 세 식구 정도 배불리 먹어요. 오븐과 전자레인지 다 가능해요. 좀 시간이 오래 걸려도 오븐 사용을 추천드려요. 치즈 러버님들은 위에다가 모짜렐라 더 듬뿍 해서 베이크하세요. 드실 때 아루굴라에 글레이즈 뿌려서 같이 곁들여 드시면 레스토랑 부럽지 않게 맛나게 드실 수 있어요. 한입 먹어보면 인스턴트 느낌보다 집에서 홈메이드한 느낌이 나요.
전혀 짜지 않고 고기와 치즈가 상당히 많은데 느끼함이 없고 맛있어요. 요건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던 김치 두부숲이에요. 내용물은 김치, 두부, 양파, 표고버섯, 현미, 그리고 고추장 등이 들어있어요. 냄비에 넣고 끓이거나 전자레인지에서 데워 먹는 건데요. 맛이 좀 밍밍한 거 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김치 두부숲은 아니에요. 이 제품은 미국 현지인을 타겟으로 한 제품인 것 같아요. 맛이 아주 없진 않고요. 그렇다고 정말 맛있는 맛은 아니라서 요건 소개만 드릴게요. 맛이 궁금하시다면 한번 트라이해 보세요. 다음은 씨푸드 블렌드예요. 새우, 오징어, 가리비가 골고루 들어있어요. 요걸로 짬뽕, 라면, 파스타, 파전 등 다용도로 쓰실 수 있어요. 어떤 요리에도 잘 어울려요. 해동한 상태인데요. 새우 내장은 깨끗이 손질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많이 크지 않아서 웬만한 음식에는 자를 필요 없이 통째로 넣어요. 씨푸드 블렌드가 있으면요. 야채 볶음밥을 해물 볶음밥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어요. 요걸로 해물 순두부찌개를 만들 건데요. 집에 고추기름 없어도 맛있게 끓일 수 있어요. 뚝배기에 다진 마늘 넣고 참기름 한 스푼 넣고요. 김치 다진 걸 넣어요. 그리고 고춧가루 한 스푼 넣고 1에서 2분 동안 볶아요. 육수 한 컵 부어줘요. 물이 적은 듯 부어야 돼요. 나중에 순두부에서 수분이 의외로 많이 나와요. 보글보글 끓으면 해물 블렌드를 넣어줘요. 호박, 양파 등 채소를 넣고요. 순두부는 깨지 말고 통째로 넣어요. 수저로 떠서 넣다 보면 으깨져서 찌개가 지저분해져요. 두부를 2-3등분만 잘라주고 기호에 따라 국간장, 소금으로 간을 맞추면 돼요. 팽이버섯, 다진 고추 올리고요. 계란 하나 톡 깨서 넣어주시면 얼큰한 해물 순두부찌개가 완성돼요. 다음은요, 조갯살이 들어간 링기니 클램 파스타예요. 트레이로조 파스타들 참 맛있는데요. 요즘 요걸 즐겨 먹고 있어요. 전혀 느끼하지 않고 담백하고 맛있어요. 요리할 때 좀 전에 보신 해물 블렌드에 해물들을 좀 더 넣어주면 더욱 풍성한 해물 파스타로 즐길 수 있어요. 다음은 냉동 코너에 있는 아몬드 크루아상이에요. 이거 처음 봤을 때 살 계획은 전혀 없었는데 옆에 지나가던 현지 아주머니가 맛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집어와서 먹어보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요건 상온에서 9시간 동안 두었다가 오븐에서 굽는 거예요. 박스 안에 4개가 있고요. 저녁에 자기 전에 오븐에 바로 넣을 수 있도록 셋업해 놓고 9시간이 지난 후 아침에 보면 이렇게 빵빵하게 부풀어져 있어요. 계란 하나 풀어서 빵 위에 계란물 발라 구우면 베이커리 퀄리티가 돼요. 이 빵을 굽는 순간 우리 집이 빵집이 돼요. 크루아상이 오동토동하게 예쁘게 잘 구워져요. 요건 커피하고도 먹으면 좋지만 우유랑 먹으면 정말 환상이에요.
이 정도 퀄리티에 가격도 좋고 바삭바삭하고 고소하고 너무 괜찮더라고요. 다음은요, 피그 앤 올리브 스낵이에요. 이거 처음 샀을 때 장보고 집에 가는 길에 반이나 먹어버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올리브 향이 은은히 나고요. 무화과의 쫀득하고 달달한 맛도 좋아요. 다 좋은데 단점이 좀 있어요. 무화과가 쫀득하다 보니 많이 먹게 되면 턱이 좀 아프더라고요. 요거랑 찰떡궁합인 제품이 있어요. 마스카포네 치즈예요. 마스카포네는 이탈리아에서 생산되는 크림치즈로 우유에서 분리한 크림을 원료로 90도로 가열한 뒤 응고를 도와주는 시트릭 애시드를 첨가해 만든 치즈예요. 맛이 섬세하고 부드럽고 치즈 고유의 짠맛이나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아서 치즈를 별로 선호하지 않은 분들도 요건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좋아하는 과일도 함께 올려서 와인하고 드셔보세요. 여기 샥슈카를 판매하고 있네요. 요건 색다른 음식이라 소개만 할게요. 이 음식은 토마토, 피망, 양파, 마늘 등으로 만든 소스에 달걀을 넣어 조린 요리예요. 아랍 국가들과 북아프리카 마그레브 지역의 전통 요리인데요. 이 요리의 다른 이름은 에그인 헬이라고 해요. 그러고 보니 비주얼이 그렇게 보이네요. 여기 박스에 멘트가 재밌네요. 무쇠팬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무쇠팬도 포함되면 대박일 텐데 말이죠.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어도 되지만 팬에 넣고 조리하는 걸 추천해요. 물 두 스푼 넣고 6분 정도 끓이다가 달걀 넣을 자리를 만들어줘요. 달걀을 넣고 2분 정도 뚜껑을 닫고 끓이면 돼요. 간단하면서도 멋스럽네요. 계란하고 소스하고 함께 비벼 먹으면 돼요. 계란을 꼭 넣어야 해요. 집에 있는 피망이랑 양파 더 넣어서 먹어도 되고요. 노릇하게 구운 빵과도 잘 어울려요. 다음은 유기농 다크초콜릿 라이스 케이크예요. 얇은 뻥튀기가 8개 들어있고 한쪽 면이 다크초콜릿으로 코팅되어 있어요. 유기농 다크초콜릿과 유기농 현미로 되어 있어 스낵이지만 죄책감 덜 느끼며 먹게 돼요. 뻥튀기를 좋아하신다면 이 라이스 케이크 데려가세요. 마지막으로 이 제품은 더블 초콜릿 핫코코 스푼이에요. 주로 계산대 앞에 진열되어 있어요. 이건 시즈널 제품이라 요맘때만 판매하는데요. 1불도 채 안 되는 가격이고 낱개 포장이라서 깔끔하고 마시기 편해요. 다크와 밀크 초콜릿과 미니 마시멜로우가 스푼에 매달려 있어요. 나무 스푼을 컵에 넣고 따뜻한 우유를 부어서 녹여 먹는 거예요. 맹물에 이거 하나 넣으면 싱거워요. 물에 넣고 싶으면 집에 있는 코코아 한 스푼 넣고 요거 같이 넣어서 드셔보세요. 손님들도 좋아하고요. 이렇게 저어 마시는 거라 아이들도 좋아해요. 미국 제품답지 않게 너무 달지 않으면서 부드러운 초코 맛이에요. 이제 핫코코의 계절이 왔어요. 가족들과 따뜻한 디저트로 즐겨보세요.